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시셨습니다. 자, 차 이름은 미니 방식이에요. 미니 방식이도 의뢰인님께서 그동안 재밌게 이제 굴렸던 방식인데, 조종기에서 세팅이 안 먹혀서 이제 시라프의 에이스 팀에 입고를 시켰어요. 자,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처음엔 솔직히 헤맸죠. 왜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자, 보시면은 더하기 빼기 그다음 오른쪽 왼쪽 이런 그 버튼이 있는데, 볼륨 조정기 시켜서 이런 깡통 조정이라는데, 솔직히 깡통 조정기도 되게 편해요. 이런 조정기는 볼륨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0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얘는 0이라는 글자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GT3 액정 조정도 어려운데, 자, 그러면 이 변속기라는 것도 그렇고 차도 그런 것도 그렇고 0점이 잡힌 상태에서 감도가 있어요. 0으로 돼서 100으로 갈 때 100 감도가 100으로 다 가냐 아니면 50만 가냐, 마이너스로 다 할 때는 마이너스 100이냐 마이너스 50이냐. 근데 마이너스 50 이하면은 변속기가 인식을 못합니다. 자, 그런 예를 보여드리고, 자, 그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바퀴 굴러가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종기랑. 자, 바디 벗기시고. 자, 여기 변속기 옆에 있어요. 변속기가 있습니다. 자, 변속기를 끌게요. 자,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종기도 끄고. 그쵸? 자, 땡긴 상태에서 올리거나, 민 상태에서 올리면 더하기가 될 거고요. 자, 반대로 땡긴 상태에서 내리거나, 민 상태에서 내리면 마이너스 돼요. 자, 마이너스로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로. 땡긴 상태도 이제 땡기거나 플러스나 땡기거나 밀거나 플러스로 해볼게요. 자, 플러스로 먼저 할게요. 끝까지 되어있네요. 이것도 끝까지 되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로 해볼게요. 자, 보세요. 계속 내려가죠. 이 되고 밀고 마이너스 띠리리리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정 킬게요. 차 킬게요. 자, 오른쪽 왼쪽에 다 문제가 없습니다. 땡기면 터져야죠. 근데 브레이크가 안 먹네요. 브레이크가 왜 안 먹을까요? 양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땡긴 상태에서 되고 브레이크는 안 돼요. 그냥 브레이크가 뒤로 후진 안 돼요. 다시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주 쉬워요. 변속기 때는 기본 냈다면요. 자, 차 끄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는 목소리 잘 들려야 되니까 끄고 갈게요. 껐어요. 자, 땡긴 상태에서 높입니다. 띠리디. 그렇죠? 오른 상태도 높입니다. 지금 전진과 후진이 100이란 얘기예요. 자, 끄면 아까는 분명히 안 됐죠. 자, 보십시오. 이제 그죠? 브레이크 강해졌죠? 브레이크를 되죠. 자, 이게 중립하고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위아래 중립이 됐을 때 감도가 강하냐 약하냐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브레이크 대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끄고, 자, 민 상태에서, 자,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내려볼게요. 다시 1이 맨 마지막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자, 키고. 자, 그럼 전진은 강합니다. 브레이크 잡혔어요. 후진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안 되죠. 다시 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끄고, 아, 이제 킨 상태 해볼까요? 자, 올린 상태에서 높입니다. 시계에서 브레이크 양을 높이는 게 아니라 후진 양을 높였어요. 자,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전진 안 되는 걸, 이런 것들. 전진 후진 같은 경우는 중립 잡으면서 위아래로. 자, 브레이크. 그죠. 자, 이런 내용은요. 이 HT3 RC라이프 HT3 회원님 가지신 분들은요, 전진을 되는데 후진이 안 먹어요, 브레이크 되는데 후진이 안 먹어요 라고 하실 경우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방식이 미니 방식이, 그 다음에 모든 제품들 이렇게 HT3 할 때는요, 변속기 감도가 너무 낮으면 50% 이하면 안 먹히니까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양을 늘려주면 된다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아, 3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3분이 좀 지났네요. 어떻게 3분이 되겠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님. 유튜브 RC라이프에 HT3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조종기 방향을 조종기에 대해서 강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매품 메탈 라클 많이 애용해주세요. 메탈 라클은요,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메탈 라클입니다. 자, 자매품 메탈 라클도 많이 애용해주세요. RC라이프였습니다. 미니 방식이었습니다. 오케이. 즐거운 동영상, 참고되는 동영상이었다면 엄지손가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짜잔. 오케이. 좋아.